알게 대전 그 톨게이트 앞에요. 대전 아저씨입니다. 야 진짜로 저는 대단한 것 같아. 이거는 뭐 운명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모르겠는데 지들끼리도 막 지들끼리를 저격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. 왜 모든 어떤 범죄, 모든 어떤 더러운 이야기, 모든 어떤 저질스러운 것들,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게 어디기 때문에 민주당 그 어떤 틀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뭔가 도덕적인 걸 저격하고 뭔가 뭐 여성과 관련된 뭔가를 저격하겠다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자기들 어떤 그 발등을 찍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. 이런 당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거겠습니까? 정청도 그렇고 안민석도 그렇고 진짜 이재명도 그런 것이고 제발 좀 이런 인간들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뉴스를 보고 있으면 뉴스를 봐야지 언제까지 이런 인간들의 개그 유랑단의 개그 콘서트 같은 거를 보고 있어야 되겠어요. 제발 좀 대한민국 정치가 상식적인 수준만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발 좀 오산 지역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제발 우리가 이런 인간들만큼은 정치판에서 정리를 하자고요. 그게 우리의 국격인 거 아니겠습니까?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야, 삼부푸드라고 돼 있네 여기는.
어디? 짐? 억대지 먹어야지. 아빠가 흑돼지 좀 줄까? 그래. 아빠, 가면은 대전 톨게이트라 가면은 좀 시간이 걸리네. 30분? 잠깐 내려갔다 갈래? 좀다가 전화하면? 알았어. 30분 해볼게. 야, 거기 주소가 어떻게 됐지? 아, 뭘로 찍어야 편할까? 도로변에 거기, 뭐지? 뭐냐, 거기가. 앞에가 뭐 있지? 그때 갈비집인가 뭐 있었잖아. 지금도 있나? 기억이 잘 안 나네. 포도원? 알았다. 30분. 어디고? 응? 그래, 도착했어? 잘 먹고 있어? 아, 그래. 분위기 좋네. 야, 무슨 동호회인데? 아니, 그 기종은? 뭐 여러 가지? 아빠 너 무쏘인데? 응? 돼? 무쏘. 야, 무쏘는 빠꾸 당하는 거 아니냐? 응? 아, 우스갯소리고. 아빠한테. 그래, 그래. 알았다. 저기, 잘 놀고. 내일 오네? 내일 와, 내일? 알았어. 재밌게 놀아. 아이. 아이, 먼저 끊어요. 아, 예. 여기가 이제 용전동 종합버스터미널.